여러분 영업의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강양약, 중강양약, 강양약. 아이지 갖다 줬어. 오프닝이 따졌는데. 이게 내 거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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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그라인더 있어? 있지. 인도네시아 커피. 땡큐. 아라비카.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잘 들었다고. 비즈니스 뭐예요? 행사 잡는 전화. 아. 행사는 아니고요. 아니 뭐 축구 중계 방송 3사에 다 침투를 해. 노랑통닭으로. 아. 아, 근데 효과가 이, 너무 이영표 안정환 중계석도 다 나오자마자 우리 다 쳐다보고. 근데 효과가 최고였어요. 아, 근데 아니, 효과가 최고일 수밖에 없는데 그 시청률이 엄청 나오는데 거기에 방송 3사에다가 그 합계 시청률 60%인데 뭐 할 때마다 그거 시켰으면 사실 늦지. 솔직히 말하면. 아무튼 근데 보면 그 다음 예를 들면 8강에서 그걸 봤으면 4강에서 꼭 시켜야지라는 생각은 들죠. 그 당장은. 아. 많은 사람 중에 위원님께 나온 거예요? 그거밖에 안 나오던데. 의외라는 말도 안 나도 랜덤인 줄 알고 딴 사람도 나오나 했더니 다 나와. 이분들 생각하다가 굳이 한 명 해야 된다면 축구니까 뭐 예상되시구나. 아 3종 세트 먹고 싶다 그죠? 아, 맛있는데. 아 그. 근데 요새 너무 먹어가지고 사람들이 저녁에 만나자 그러면 다 노랑통닭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아, 정말 좀 너무 많이 먹어. 아니 혜택이 뭐 있나요 출연자들에 대한 따로 그런 거 없죠? 쿠폰은 좀 있어요. 아 쿠폰은. 네. 우리한테 하나도 안 내는 거야? 쿠폰은 좀 있어요. 쿠폰을 좀 여러 장 줘서. 근데 좀 제가 쓰긴 좀 그래요 그거는. 내가 먹고 저기 쿠폰. 그래서 안 가져오신 거예요? 아, 네, 안 들고 다녀요. 안 들고 다녀요. 여러분 정색, 정색하는 표정 보셨죠? 니들한테 왜? 파스 줘라. 그래도 잊지 마세요. 노랑통닭을 여기서 처음 드신 거를. 아, 숟가락. 네. 아, 비즈니스. 아이고, 아이고. 아니야, 어떤 무슨 누구 선배인데. 4, 3, 2 내가 어떤 하루를 보내도 남들 눈에는 그저 불행한 속 연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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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애니! 해! 연애해! 연애! 연애! 진짜! 아 연애라고 광고 좀 하지마! 안녕하세요. 9월 12일 수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로꼬 화사 주지마였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솔로에게 연애를 강요하는 소리였습니다. 소혜 씨가 주인공으로 출연한 웹드라마 연애 강요하는 사회 한 장면이었고요. 연애를 하든 말든 왜 이렇게 남한테 관심이 많은 것인가. 예, 이런 내용이겠죠. 저도 사실 이 웹드라마를 못 봐서 제목만 봐도 뭐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뭐 제 연애는 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긴 한데 예. 아쉽네요. 여러분도 아쉽고 다 아쉽고 그죠? 자, 하여튼 여러분도 없는 거 다 알기 때문에 굳이 강요하거나 여러분 아주 참 티피컬한 그 문자 답변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아, 연애 꼭 하시고 올해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 저희 절대 안 합니다. 그죠? 명절에 하는 얘기 같은 거 여러분께 안 하니까요. 자. 아무튼 비연의 챔피언스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힐링이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솔로분들 사연 많이 써주세요. 지금도 넘쳐나지만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비참 코너는 물오른 연기대가 칸문성,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고요. 코너 전에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편하게 말을 걸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무료입니다. 배성재의 텐은 녹음 시간에 맞춰서 카카오TV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
홈페이지 들어온 김에 다른 코너도 둘러보시고 참여해주세요. 가끔 보면 배텐, 아, 저는 비참만 듣는데, 와, 다른 요일도 재밌었나요?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일주일 내내 들을만 합니다. 목요일은 좀 아닌데, 네. 월, 화, 수, 금, 토, 일 다 재밌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고, 상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퀀디오스트 세트 합리적인 그리고 선물 가져가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태는 투캠퍼스 중부대학교 노랑통닭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반올림 피자샵 피자 알볼로 난민구닷컴 대한민국 LPG 2원 태극제약 알바천국 5588 대리운전 베트남 쌀국수 미스 사이공 국민인수의 성원 에드피아 파리바게뜨 라니아 생명보험 스마트스퀘어 1400 온더바디와 함께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오랜만에 만난 거는 오늘 생방송일 거고 지금 녹음은 생방송 만나고 난 일주일 뒤라는 거. 알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김우영님 성재형은 하루에 몇 시간이나 주무세요? 주시은 아나운서는 되게 조금 주무시던데 오, 그렇습니다. 저도 적게 잘 땐 적게 자고 들쭉날쭉입니다. 네. 주시은 아나운서 연차 때는 대개 새벽 방송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많이 못 자기도 하고 저도 그래요. 네, 저도 그랬고 네. 저는 또 요즘은 안 하고 있지만 축구 중계가 새벽에 많았기 때문에 잠을 거의 못 자고 이제 좀 잠을 잘 수 있겠네요. 행복하다. 야. 고영우님, 배형, 저는 형이 미우새에 나오는 모습 여전히 바라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왜죠? 예. 이규종님, 형 진짜 숙취에도 나이가 있나 봐요. 30대 되니까 숙취가 심해지고 주량도 떨어졌어요. 슬픕니다. 고맙습니다. 네, 적게 드시는 게 낫죠. 한종우님, 성재형 토익 고득점 방법은 단원가요, 문법인가요? 학원 아닙니까, 학원? 저도 이 토익이라는 걸 대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부터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도 입사 시험 때문에 토익 점수가 필요하니까, 학원을 잠깐 다녔어요. 두 달 정도. 그랬더니,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자랑이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 학원에서는 정말 답을 발견하는 방법을 알려주니까 영어 실력과 관계없이 득점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건 김선재한테 물어봐야지 왜 배성재한테 물어보냐고 하신 분 있고. 그렇고요. 요즘은 근데 만점이 몇 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때 딱 두 번 보고 말아가지고. 정성우님, 베리 포털사이트 프로필 언제 찍은 건가요? 바꿀 생각 없나요? 고맙습니다. 런던 올림픽 때 찍은 건데 그걸 왜 바꿔야 됩니까? 그때로 가야죠. 1229님, 회사 동기네 고양이가 보고 싶어서 동기랑 친해져서 집에 놀러 가고 싶은 나 비정상인가요? 정상이죠. 왜 집에 그 뭐 제믹스가 있다든가 비디오 게임들 아니면 강아지가 있다든가 그러면 그 핑계를 대고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놀러 가는 경우들이 많지 않나요?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요즘 날이 선선해져서 저녁쯤 한강 가서 산책하고 치맥하기 딱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갈 사람이 없는데. 이번 주말부터 경복궁 야간 개장을 하는데 야경을 두고 사진 찍기 딱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같이 갈 사람도 사진 찍어줄 사람도 없는데. 가을하면 딱 떠오르는 전어철, 대하철이 다가오고 있죠. 그럼 뭐예요? 혼자 먹으면 맛도 없는데. 주변에 같이 놀러 갈 사람도 사진 찍어줄 사람도 같이 먹으러 갈 사람도 없지만 하고 싶은 것만은 그대들과 함께합니다. 모쏠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아이돌처럼 하트 뿅뿅 팬레터 받는 남자.
SBS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8722님, 문생형 SNS에 팬레터를 올리고 자랑하셨던데 그거 군필 여고생이 준 거죠? 하고 어떤데요? 이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주신 분이 있는데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아, 그러니까 군필 여고생인 거죠? 어쨌든. 대학생 분이 주셨어요. 어, 그래요? 네. 어, 여대생입니까? 여대생이죠, 그러면. 대학생. 예, 여대생. 어, 채팅창에 오빠 그거 저예요, 라고. 저 아니야! 남자인데. 아, 왜 딸들 시키냐고. 딸들 시키지 말라고. 주문 있고. 네. 오빠 저 사격 만발했어요, 까르륵이라고.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아, 지금 제가 글씨 책까지는 속였는데 느낌까지. 어, 제가 그거 신여사님 대필아니냐고. 제가 그걸 정확하게 읽어보진 않았는데 배성재 아나운서보다 박문성 해설이 더 재밌다 이 문구가 있었나요? 아, 이게 있었죠. 네, 제가 봐서는 더 잘생겼다 이거를 잘못 쓴 것 같은데 재밌다. 아, 그래요? 네. 오. 아, 차마 그건 못 쓴 것 같고 따님도 우리 아빠가 더 재밌어라고 승기호 씨 아닌가? 이게 아니래니까. 아, 채팅창에 독인 개긴 오고 있네. 아, 이런 거는 좀, 그, 표준어에 틀린 걸로 보내셔야 저희가 걸르는데. 정확하게 표준어를 또 보내셨네요. 50보, 100보. 재미는 인정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아, 아무튼, 이런 거 받는 것이 또 보람이 됩니다. 아, 너무 그게 고맙더라고요. 어디 갔는데. 그러니까요. 딱 메모에 써서 주시더라고요. 아, 손으로 보내주시면 진짜. 그러니까요. 고이 간직하죠. 저는 행복한 아침 시절부터 손으로 써서 보내주시는 거는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실제 그분이 이제 어떻게 하셨냐면, 고등학교 때 여고생 때 우리 품맥골을 네.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운받아가지고 한 해를 몇십 번씩 보고 막 그랬대요. 너무 좋았다고. 막 그런 게 내용이 써있으니까. 야, 불법 다운 아닙니까? 아, 아, 그렇구나. 그분 주소 좀 주시면. 제가 어디 대학 얘기 안 했죠? 못 찾을 거야. 마음껏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 여고생이 그걸 본다고? 주작도 적당히. 아, 품맥골 잘 나가던 시절에 여고생 팬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왜 그래요? 어, 왜 이러시나. 자, 아무튼 품맥골 다시 시작했는데 빨리 그때 시절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워. 자, 가을이 스물스물 다가옵니다. 9월, 10월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아, 일단 좀 살만해요. 아우, 막 너무 더웠다가 네. 아, 해가 바뀌어서 좋고 머리 바뀌니까 9월이 그러고 제가 그 우리 첫 양이 고양이 네. 입양한 저 달이에요, 9월이. 그래서 이번 달 네, 한 달은 우리 첫째 애나인데요. 애나의 생일 주간이나 생일 달로 하려고. 왜냐하면 몰라가지고 길에서 이렇게 데려온 친구라 언제 태어난 줄 몰라서 그냥 가족들끼리 모여서 9월을 그냥 애나의 생일 달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N화냐고 또 물어보신 분 1년 만에 또 아, 그 N화 얼마나 올랐나요? 물어보신 분 있는데 애나이고요. 그리스어로 첫째 하나 네. 이런 뜻이에요. 아, 달수 씨 왜 이렇게 감성적으로 변했냐고. 아, 그래요? 네, 원래 행사와 돈 얘기해야 되는데 9월 N화 강세라고. 둘째는 위안화인가요? 또, 아, 1년 전 드립을 또 보고 있네요. 네. 가을 타는 아재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그런가요? 어, 저 형 뭐 좋은 행사 잡았나봐. 아까 왜, 그 팬레터도 사실 행사장에서 받은 거예요. 그래요? 아, 좋은 행사 잡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감상적이지? 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9월, 10월에 뭐 기업인 학교에서 뭐가 많나봐요. 꽤 오네요. 특강이 쏟아지죠? 네, 좀 네. 많아요. 개강하면은 박문성 의원도 아, 행사 그렇지, 처리 시작됩니다. 개강했구나. 네. 자. 방학 같은 거 없으면 좋겠어, 학교. 그래요? 자, 아무튼. 아, 근데 가을에 경복궁 야간개장을 하나요? 오, 여름에 하는 게 아니구나. 가봤어요, 이제. 아, 저는 야간개장하면 갑니다, 혼자. 아, 그래요? 예. 혼자? 어. 아, 왜냐면 산책할 때 경복궁이나 덕수궁 이런 데가 제 산책 사정거리 있거든요. 그걸 해내는구나, 그래요. 예, 1,000원, 2,000원이면 들어갈 수 있고 야간 개장이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까먹었네요. 아무튼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한 바퀴 돌기 좋습니다. 꿈 팔기 좋은 계절 9월이라고 재밌고 자 코너 속의 코너 마이너리티 리포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1패 상황이고요. 9월 8일에 코리아 스타크래프트 리그 KSL 경기가 있습니다. 결승 경기인데요. 이재동 대 김성현. 네. 누군지 아세요? 나 지금 김재동 막 그래가지고 지금. 아, 오타인가 하고. 이재동. 바쁘실 텐데, 이분 막 이러면서. 네.
KSL은 세계 최고 수준의 스타크래프트 선수들이 대결하는 e스포츠 대회고 스타1과 스타2 각종 대회 우승 경험이 있는 이재동 선수가 이길지 아니면 2015년 이후에 처음으로 결승 무대에 이름을 올린 김성현 선수가 막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는 경기입니다. 야, 스타크래프트는 거의 이제 바둑 수준이군요. 네. 오, 정말 오랫동안 즐기신다. 네. 저도 막 적으로 플레이하고 그랬었는데. 이거 뭔가 바둑 한 알까기 좀 행동해봤다 이런 느낌밖에 안 드는데. 아, 그러니까 뭐 저는 잘하지 못했어도 이게 저희 때도 막 즐겼던 건데. 야, 네. 오래 한다 이거. 오래 갑니다. 네. 축구도 오래 가는 거잖아요. 축구도 아, 지금 그렇죠. 예. 100년 넘게 가는 스포츠 아닙니까? 먹고 살기 좋은 분야인데 스타크래프트도 20년 대단한 e스포츠입니다. 대단하네 진짜. 네. 저그의 이재동 대 테란의 김성현인데요. 자, 채팅창 찬스 쓰셔도 됩니다. 민속놀이 스타크래프트라고. 축구 고인물, 스타도 고인물이라고. 좀 이렇게 좀 얘기해 줘 보세요. 이재동 압승 올라오고 있고요. 그 모르실 것 같은데 이분들도. 형 재동이 가자라고 하신 분 있고. 맞네. 모르면 테란 골라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그래요? 이건 보통 스타 한 번도 안 해서 웬 분 친구를 PC방에 데려가던 시절에 아 모르면 그냥 테란 해. 이렇게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기지 띄워가지고 그냥 노크룸 되지 뭐 이런 거. 네. 테란이 워낙 사기임이라고 하신 분 있고. 팽팽하네요. 진짜 또 그러네. 네. 이재동의 톡투이고. 김 이재동이고요. 자. 선택 골스. 예예예. 첫 느낌으로 가야 되겠다. 네. 박펠레 선택은? 제가 했던 저그 하겠습니다. 이재동 씨 하겠습니다. 아, 본인이 20년 전 PC방에서 저그를 해봤기 때문에. 그거밖에 없어, 이유가! 아, 몰라! 히드라 침 찍찍 뱉고. 폭풍펠레라고 오고 있고요. 그냥 만들어서 막 보내면 돼, 그냥. 어택, 어택 하면 돼. 최소한 홍진호한테 전화라도 해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여러분, 결과는 벌써 나와 있습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시죠. 저그 이재동. 자, 가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결과에 따라서 마음껏 리액션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연의 챔피언스리그 비참 코너는 비연애 중인 분들의 찌질하고 비참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하고요.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의 챔피언 찌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기능성 남성 속옷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베테랑 앞으로 도착한 비참 문자를 소개하겠습니다. 9312님, 전철에서 웬 여성분이 저를 톡톡 건드리기에 아, 나 아직 죽지 않았구나 했는데 임산부 자리 양보 부탁이더라고요. 후다닥 일어났습니다. 거기 왜 앉으신 거예요? 아니 뭐 그 노약자석 거기에 앉지 않았을 수도 있죠. 아, 그런가요? 네. 아니 저는 그 그냥 7인석 있잖아요. 긴 의자에 앉아있을 때도 어떤 어르신이 발로 차가지고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아, 예. 예, 이라! 그래가지고 아니면 그분은 타자마자 저를 노리고 다가와서 바로 발로 차서 아 저는 그 조인트 그걸 상상했는데 다행히 발끝을 우리 할아버지인가? 아 이제 배송 야! 야! 아니 이제 옛날에도 많이 겪었어요 진짜. 네. 내가 호구의 상인가? 그러신 분 있고 내가 호구의 상인가? 네. 아, 근데 뭔가 제일 그 일곱 명 앉아있는 것 중에 제일 몸이 건강해 보였으니까 저를 노리고 오셨어요. 야! 야! 아무튼 저는 예전에 다리가 부러진 적이 있는데 기부스한 채로 탔는데도 아무도 양보를 안 했어요. 정말 서성한 적 있어요. 붙잡고. 네. 근데 그게 초반의 분위기가 들어오자마자 앉는 분위기가 안 되고 서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중간에 양보하시는 분한테 또 그동안 양보 못 받았었다는 것을 해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 괜찮습니다 하고 서서 하게 되더라고요. 끝까지. 아, 배성재 툭툭유. 허이! 다음은요. 이정우님. 직장 동료가 부산으로 여행 간대서 제가 고향이 부산이라고 맛집 추천해준다고 했는데 그냥 블로그로 보겠대요. 아, 이성 동료군요. 내가 부산 잘 알지 이러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냥 블로그 볼게요. 이렇게. 흔한 일입니다. 그래도 고향인데 되게 잘 알 텐데. 그러니까요. 저 로컬들 가는 데 있어. 아. 의정부 갈 때 박문석 의원한테 뭐 부대찌개집 물어보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런가 뭐가 비슷해? 그럼 내가 블로그 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 모처럼 스몰토크 시도했는데 거부당했다고 하신 분 있고 마 부산 내가 마 했는데 아 블로그 볼게요. 뭐. 다음은요. 김재윤님 엄마가 문자하면서 뭘 그렇게 웃어? 여친 생겼어? 했는데요.
엄마 그냥 배텐 채팅창 읽는 거였어. 여참. 아니 우리 채팅창을 읽으면서 여친하고 문자하는 것처럼 웃고 계셨어요? 이 상황이 뭐야? 제가 엄마가 착각할 정도로. 예, 공감하신 분들 많이 다들 아아 하고 있고요. 예. 엄마하고 어떻게 웃고 계신 분 있고. 여친하고 하는 것처럼 웃고 있지? 왜 채팅을 하면서. 웃어서 다행이야. 하고 분 있고. 네. 아 근데 오해할 만합니다. 배텐 문자 이렇게 보내면서 폰으로 참여하다가 그 입이 귀에 걸리고 그러면 우리 애가 이제 여자친구 생겼나 보다. 네. 아, 배텐. 채팅창에 분명 수요일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인식한 분 있어요. 우는 것보다 낫지 왜? 라고 하신 분 있는데 눈물이 나네요 그 문자. 어떻게 보고 싶다. 아들 웃어서 나도 행복해. 자 어머니 합리적 의심 네, 꼭 충족시켜드리길 바라고요. 아, 이 슬픈 상태의 감정으로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광고 듣는 동안 슬픈 감정 정리하시고 2부에 뵙죠. 선미 사이렌. 오, 썬미라고 할 뻔했네. 사이렌. 너무 빨리 끝났는데. 아, 그래요? 위원님, 자택. 한 시간 전에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의 텐,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자, 바로 사연을 만나보죠. 서재형님이 보내셨습니다. 예전에 사귄 제 여자친구는 귀엽고 깜찍하고 소녀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기자기하게 기념일을 자주 챙기곤 했죠. 그러면서 늘 저한테 수수께끼를 냅니다. 아, 가만히 좀 보자. 오늘이, 무슨 날이지? 아, 우리가 사귄 지 100일 되는 날인가? 아닌가? 100일도 챙기더니 123일 챙기는 거야? 어? 그 맞아? 내일은 또 뭐지? 아! 그 우리들이 그 첫 뽀뽀 한 날인가 그거? 뭐? 드라이브 데이트한 거 챙긴 거, 그걸 계산했다고, 지금? 그것도 100일도 아니고, 그 드라이브 데이트, 111일? 아니, 야, 그럼 아예 처음부터 둘이 그 치킨 먹은 날도 챙기지, 그러냐? 다음 주는 우리가 그 커플링 만추 찍고 33일 되는 날이 되는 거니까 야 삼땡 날이지 그거. 야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첫 여행 다녀온 지 50일째 되는 날일걸? 야 그리고 마지막 주 그 일요일은 내가 처음 사랑 노래 불러준 지 77일 되는 날일 거야. 야 이러면 야 똥 싼 날도 챙기지 그랬냐? 결국 우리는 기념일 좀 챙기자, 난 귀찮다, 너한테 섭섭하다, 챙기기 힘들다 그렇게 매번 싸우다가 헤어졌습니다. 혼자서는 생일도 안 챙기는데 너무 편하네요. 자, 이렇게 사사건건 챙기는 거 여친이 자비 쓴가요? 물어보신 분 있고 그거 사관을 들라 하라
실록을 다. 수요일은 박펠레 혼나는 날. 모든 사연이 여자한테 혼나는 거라고. 아, 그러네요. 사연의 패턴이 있어요. 다 항상 결국 비참해지기 때문에. 아, 근데 피곤하겠다. 얼마나 피곤할까. 기념일을 어떻게 좀 챙기는 편입니까? 아까 보니까 아, 뭐 참... 애나 1년, 1주년이라고 아. 기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은 안 챙기지 근데 우리 가족은. 아, 근데 정말 저희는 생일 정도 빼놓고는 무슨 기념일이라는 걸 거의 안 챙겨요. 그래요. 네, 생일 정도만 딱 사람들 챙기고. 아, 근데 저도 가끔 그 이렇게 검색창 같은데 날짜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끔 심심하면 해보기도 합니다. 뭘 기준으로? 예? 네? 아, 그러니까 이것저것 이분처럼 너무 다양하게는 안 하는데. 너무 다양하게 네. 다양하게 한다는 얘기네 그래도. 그래도 좀 한번 심심하면 해보고 그리고 잊어버리죠. 예, 네, 뭐 적어놓고 그러진 않습니다. 누구랑 뭘? 뭐 사례를 한번 들어줘봐요. 아니 뭐 제가 태어난 날 뭐 이런 거. 태어난 지 며칠 됐는지. 뭐 무서워. 누구랑 만난 것도 아니고 나 혼자 네. 첫밥 먹은 척 혼밥 이런 거. 혼술 처음 먹은 지가 며칠 됐지? 장군차 첫 운행한 날. 입대일. 예, 네, 입대일, 제대일. 최고야. 아, 가끔 쳐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누가 가끔 저의 가끔이라고 1년에 한두 번이에요. 네, 소름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저녁 한 지 며칠? 하신 분 있고. 어, 충격적이다. 네. 아, 마지막 EPL 중계일 쳐보려고 하신 분이. 마지막 EPL 중계 우리 몇 달 됐죠? 몰라. 기억이 없어요. 아, 그렇고. 네. 강아지 키일, 이런 거. 어, 숙연해지는데. 가끔 계산해봅니다. 아니 자기 혼자 뭐 한 걸 하는 건 정말 충격적인데 진짜. 아니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네. 자 이분의 사연은 축구에 비교 뭘 할 수 있을까요? 조금 다른 의미로 뭐 좀 좋은 의미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좀 이런 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 게 유럽 보면 네. 어떤 날을 기념을 하잖아요. 물론 네. 조금 뭐 안 좋았던 역사적인 사건이나 누가 돌아가셨다든지 레전드가 이러면 딱 그걸 하는데 그런 것들이 스포츠를 그냥 어떤 기능적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야기로 바라보는 또 소재가 되거나 공감의 코드가 되니까 그런 건 우리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좋죠. 날 기억 딱 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런 그 온 나라가 돌아가는 분위기 같은 것들을 축구장에서 한 번씩 이렇게 짚어주는 것도 굉장히 공감 요소가 크다. 그러니까 포피 같은 네. 거 달고 나올 때 그때는 네. 국가적으로 다 그거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예. 요즘 화제인 게 뭐 EPL 사무국이나 아니면 FIFA 같은 데서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박지성이 EPL에 맨유에 처음 온 날 뭐 이런 거를 EPL 사무국이 아예 올리거나 아, 해줘요, 맨유가 그러면. 올리거나 이래서 우리가 굉장히 뿌듯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버지가 처음 이날 맨유에 갔구나. 첫 출전했구나. 뭐 이런 것들. 이런 축구 통계 사이트들이 꽤 있기도 하고 우리 중계진도 참고하는 게 뭐 옵타라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것들인데 정말 별 쓸모 없는 것 같은 소소한 것들이지만 스토리가 돼요. 다 이야기거든 그런 게. 네. 아 축구협회가 최영수 광고판에서 떨어진 날 같은 거. 그때가 언제인가요? 그거. 카자흐스탄전이긴 한데. 네. 97년 그건가요? 최종 예선? 이승우랑 같이 해서 얼마 정도 차이로 같이 광고판에 네. 올라갔는데. 아 을용타데이 왜 안 챙기냐고. 그거 재밌잖아요. 아, 재밌어. 을룡타데이 챙길만한데. 을룡타 언제예요? 2003년인가요? 아 월드컵 끝나고 니까 중국전에서. 그렇죠. 중국 선수의 뒤통수를 그냥. 야 을룡타데이. 이천수의 말디니데이. 말디니데이는 그 골든볼데이랑 너무 겹치기 때문에. 네. 말디니 사커키. 네. 얼마나 재밌어요, 사실, 그러면. 아, 을룡타 라이브로 본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 그럼요. 저도 뭐 라이브로 봤고 그때만 해도 축구가 그 생중계 시청률 엄청 높았었던 때라. 네. 그러네, 맞네. 아, 많은 게 생각나요. 하석주의 퇴장데이. 그거는 그냥 멕시코전으로 기억될 거고요. 네. 아, 재밌는 거 많다. 박지성의 산책데이. 이거 5월 말 언제쯤. 수월에서 이빨데이도 있네요. 그냥 이빨데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뭘 했나? 아, 그러네. 진짜, 피파나 EPL 사무국 그 수속팀 이런 데서 너무 멋있는 것만. 그러니까. 데뷔날, 첫골 터진 날,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맞아. 재밌는 것도, 수아레즈가 깨문 날, 아, 김태형 배트맨데이. 축구선수들이 그날은 다 배트맨 가면 쓰는 거 어떠냐고. 우리가 뭐 4-4-2, 뭐 3-5 이게 재밌어요, 사실. 이런 게 재밌지. 그러니까. 수아레즈 치아데이 세 번인데 언제 챙겨야 되나요? 아, 어렵다. 후지 앞에다가 네. 월드컵이면 W를 붙여주시고요. 프리미어리그였으면 P를 붙여주시고. 네. 네덜란드 리그면 뭐 이렇게. 후지산 무너진 날 왜 안 챙기냐고. 아, 그날은 임민성데이. 그냥, 그날은 그냥 도쿄대첩이라 큰 걸로 하면 안 돼요. 그날의 임팩트가 제일 큰 걸로 해야지. 시바사키데이. 시바사키데이. 이재용 캐스터의 생일인가요? 네.
시바사키 데이. 그날은 일본 대 어디였어요? 아랍에미리트 연합이었나? 뭐 상대를 헷갈린다.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아시안컵 2015년. 네. 아 시바재영이 다시 태어난 날이라고. 이재영 데이. 아, 뭐 얘기하고 있었죠? 몰라요. 아, 아, 그걸 우리가 축구에 비유했네요. 챙길 거 많네. 자, 비참한 문자들 좀 보겠습니다. 1212님, 여름 휴가 다녀오면서 동료들 선물을 잔뜩 샀는데 아무도 잘 다녀왔나는 말이 없어서 여태 서랍에 보관 중입니다. 뭐야? 벌써 3주가 지났어요. 어쩌죠? 야,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어디 시장 간 데 있어 샀어. 이렇게 같이 나눠주세요, 그냥. 아, 근데 유통기한 지난 거고 막 이러면 어떡하죠? 그쪽에서 인사를 꺼내야 선물을 주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저는 선물을 좀 많이 사오는 편인데 선물을 좀 넉넉하게 사옵니다. 혹시 모자랄까봐. 못 챙긴 사람 전하고. 네. 근데 남았는데 정말 이거 어디다 써야 되나 싶은 것들이 있어요. 남았는데 제 사이즈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버려서 내가 리우에서 사왔는데 이러면 너무 옛날 거잖아요. 아, 저 진짜 리얼로요. 네. 한 2주 전에 오래간만에 이렇게 막 정리를 하다가 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사왔던 방송이니까 슬리퍼 쪼리를 발견한 거예요. 발가락 들어가는 거.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아! 저도 있어요. 아니 제 사이즈는 제가 신겠는데 여자 사이즈. 아, 그 저도 여자 사이즈. 네. 그러니까 마땅치가 않았던 거야. 브라질이 그 슬리퍼가 3분의 1 가격입니다. 되게 근데 그거 네. 좋은 거예요. 고무가 좋아서 아마존에서 나오는 고무로 해서 유명한 거고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그 제가 언제부터 샀냐면 세 번이나 샀는데 정글의 법칙 가서도 샀어요. 그렇지. 정글의 법칙 가는데 연예인들이 그걸 보고 막 오 이거 되게 비싼데 이러면서 싸다고 엄청 사드리길래 저도 잔뜩 샀는데 남았어. 세 번이나 브라질 갔으니까 얼마나 남겠어요. 네. 작가님 주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어디 신으실래요? 4년 되긴 했는데 올 때 끄덕이고 자 아무튼 우리 주라고 하신 분들도 있고 형 지난번에 베텐에 그 슬리퍼 버린 거 같은데 어떻게 하셨지? 그리고도 남은 거야. 그리고도 남은 거야 진짜. 베텐에 버린 거예요? 아 버렸다고요? 아니요. 기증이라고 순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쩐지 라고 하셨는데 네. 성취자한테 버렸네 버렸어 라고 하셨고 자 다음 걸로 갈까요? 심규완님. 여사친의 이상형이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1년을 공들여서 술도 담배도 끊었는데 그 여사친에게 술, 담배 하는 남친이 생겼어요. 피한 거죠. 너 말고 라고 얘기한 건데 진지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이상형이라는 말이 아직도 이렇게 그래도 건강을 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건강을 회복한 거고 이득이네요. 취향은 달라진다. 김현우님, 여사친이 머리를 자를까 말까 고민하기에 너는 긴 머리가 더 잘 어울린다고 말했더니 그 다음날 단발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뭐죠? 뭐냐면요. 저희한테 이런 사연이 한 100개 옵니다. 머리 사연은 보내지도 마세요. 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로 했네요. 말로. 네. 너 싫어.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죠. 네. 다음은요. 3004님, 회사 여동기가 제가 커피 제일 잘 탄대요. 제 것만 먹고 싶다는데 그린라이트 맞죠? 그냥 커피 셔틀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커피를 잘 탄다. 뭐지? 그린라이트 맞다고 할까요? 그냥? 예, 그렇죠. 네. 결혼하라고 하신 분 있고 커피 공장으로 가라는 얘기라고 하신 분 있고 블랙라이트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대대장 당번병처럼 생각하는 거라고 신문이 있습니다. 3882님, 할머니 댁 다녀왔어요. 내내 잘생겼다는 말을 들어서 근자감이 높아졌어요. 겸손해져야 하는데 어쩜 좋죠? 후후 잘생긴나. 아, 할머니들은 참 인자하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 교회 집사님들이라든가 네. 할머니들, 동네 어른들. 그 아파트 아유 이 손자가 네. 최고야 아유 예 네. 아파트 경비 하시는 분 어르신들은 이제 일단 그 좀 20, 30대 남성분들을 보면 일단은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네. 젊음이 부러운 거죠. 내가 저 나이로 돌아가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진심으로 더군다나 지금 손자자는 거잖아요. 손자 네. 어떤 할머니가 우리 손자는 좀 생긴 게 그래
그런, 그런 얘기 그런 거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아, 할머니 돋보기 하나 해드릴 때 됐다고 하신 분도 있고 외모가 아니라 젊음이 멋있다는 것 바로 이 얘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 네,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이 상태로 알고 보니 혼수 상태 논현동 삼겹살. 할머니들은 우리가 게임하고 있어도 마치 해킹하는 엔지니어처럼 전문가처럼 느끼기도 하죠. 자켜요. 세요. 아니 짜장사요. 알고 보니 혼수 상태의 논현동 삼겹살 듣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의 비참 사연들이 많이 누적돼 있기 때문에 좀 가볼까요? 네. 안지우님, 인싸가 되기 위해서 SNS를 시작했어요. 동창들을 팔로잉 싹 했는데 아직도 제 팔로워는 제로네요. 그냥 다시 지울까봐요. 팔로워가 마팔이라는 게 필수가 아니죠. 예. 어떻게 해야 되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막내 작가가 잠깐 울었습니다. 아, 작가도 이랬어요? 아, 그래서 SNS 얼마 전에 지운 거예요? 끌어들이지 마시고. 아니면 그분들에게 좀 대중적으로 어필할 포인트를 만들어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초창기에는 강아지 사진들을 좀 올렸었고요. 아니면 뭐 꽃사진. 꽃사진. 뭐 음식사진. 예쁜 술잔 사진. 뭐 이런 것들을 올리다 보면, 그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혹시 모르고 이렇게 팔로우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또 얕은 기술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또. 박무성이처럼 멋있는 축구선수 사진 같은 거 올리면 될 수도 있고 산들바다 아제스타그램 잘 들었다고 하신 분 있고 그런 방법하면 팔로워들이 좀 늘지 않을까 초반에 아, 왜 그래요 퍼거슨이 화난다고 하신 분 있고 이거 문제는 아는 동창들이 안 했대요 지금 그런 거 올려봤자 동창들이 알 거 아니야 1도 안 된 거예요? 자 이병준님, 소개팅 다녀왔어요. 정말 다녀만 왔어요. 커피만 마시고. 네. 얼마나 좋나요? 커피 한 잔 마신. 보통 소개팅을 하면 하고. 커피숍도 좋은 데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네. 그런데 커피가 맛있습니다. 커피잔도 예쁘고. 그러네. 네. 좋겠네요. 저도 커피잔, 커피 마신 데서 커피잔 찍어서 올리는 게 또 기분이 좋은데. 우리 지금 이병준님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죠? 네. 다음. 김선우님. 제가 속눈썹이 길고 눈이 참 예쁜데 아무도 눈치챌 만큼 저와 눈 마주치질 않네요. 예쁘구나 김선우님. 저도 속눈썹이 좀 긴 편입니다. 네. 그래서 옆에서 보면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TMI인데 근데 눈이 작아서 속눈썹이 더 길어 보이는 것도 있어요. 속눈썹 리타치아라고 하신 분이고요. 5412님, 친구가 찍어준 전신사진을 봤어요. 전 지금까지 제 얼굴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냥 저 제 자체가 문제였네요. 오, 그렇습니다. 친구 보고 좀 이렇게 바닥에 누워서 찍어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좀 다리가 길어 보입니다. 친구가 잘못했네. 그러니까요. 사진 가지고 엄청 타박하는 스타일이죠, 박문성 의원도. 아, 사실 너무 못 찍으니까. 너무 못 찍어요, 진짜. 저한테 못 찍는다고 하는 사람은 박문성 의원밖에 없어요. 사진 진짜 이상하게 찍어. 네. 아니, 오히려 박문성 의원이 러시아 월드컵 갔을 때 너무 못 찍어가지고. 내가? 네. 왜? 그, 박지성 의원, 차범근 의원 사이에 앉아서 뒤에 루즈니키 스타디움 나오게 찍는 사진이 있는데, 정말 못 찍더라고요. 나중에 비교자를 한번 올려볼게요. 누가 더 잘 찍나. 네. 또 부부싸움 하냐고 하신 분 있는데. 됐고요. 자. 3228님. 자기 여친 생기면 무조건 여친 친구들한테 아, 다리 놔주겠다면 친구가 다시 할게요. 0399님 이번 달부터 사무실 화분에 물 주는 당번이 저로 바뀌었는데요. 벌써부터 애들이 말라 비틀어져 갑니다. 식물들도 절 싫어하네요. 이게 식물이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진짜 금방 죽습니다. 식물. 진짜? 사람에 네. 따라서? 네. 왜 그러지? 저는 이상하게 식물은 진짜 금방 죽고 동물들은 진짜 잘 키워요. 동물들은 다들 잘 살아요. 그게 무슨, 학교 앞, 무슨 맥락이야? 학교 앞 병아리를 데려와서 장닭을 만들고 막 이런 스타일이었습니다. 두 번 장닭 만들었어요.
해성제 귀농하면 안 되겠네라고 하시는데 제가 언제 귀농한다고 했습니까? 귀농해서 뭐 농 저거 하면 되죠. 뭐야? 그러니까 아, 뭐 축산 쪽으로 축산을 하면 되지. 생각해 볼게요. 강아지도 오래 키운 편이고 한 번도 동물이 막 이렇게 단명하거나 한 적 없습니다. 나 낙농하면 되겠다. 낙농. 낙농. 식물계의 원수라고 하시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저 대학교 때까지 소 키웠다. 소 키웠잖아요. 네. 요즘은 업종 전환하셨나요? 아 그럼요. 저희 아버님 이제 고구마 왜 안 줘요? 고구마요? 네. 아 진짜 감자 고구마가요 이번에 너무 더워가지고 네. 잘 안 됐어요. 아 네. 진짜 안 피해가 있었구나. 깨인가? 깨는 잘 됐대요. 깨 이게 엄청 폭염이 일어나면 깨가 잘 되고 나머지는 막 웬만하면 되게 그래서 이제 아마 채소값이 굉장히 비쌀 거예요. 아. 근데 깨는 대풍이 됐는데? 깨 발음 너무 깨방정만 깨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깨라고 하면 되지. 깨가가? 깨인가? 아, 맞나요? 그쵸? 맞죠? 깨 잘 됐다. 왜 여러분들 막 아시잖아요. 어머니가 아니 그러고요. 부모님 댁인데 왜 여기 물어봐요? 아니 혹시 제가 잘못할 어머니가 한번 그 얘기 하세요. 하여튼 깨 잘 부탁드리고 아 근데 박문성 의원이 해마다 이렇게 고구마를 조금씩 주는데 정말 맛있어요. 아니, 어머니가 그냥 텃밭 하시는 거예요. 텃밭. 네, 정말 시골에 맛있고 깨 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사연 선정하죠? 아, 그래요? 네. 저는 이분 드릴래요. 누구요? 엄마한테 여친 생겼어? 아, 저도 그분을 보고 있었는데. 김재훈님. 그럼 딴 분으로 가죠, 저는. 전 안지훈님 드리겠습니다. 팔로워 아직 0인 분. 어떻게, 저희라도. 아. 벌써 지우신 거 아니야, 근데? 찾아봤는데? 아니, 기다리실 거예요, 아마. 자, 김재훈님과 안지훈님께 저희가 남성 속옷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성 의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는 뭐 추석 아니야? 네. 추석 어떻게? 보십니다. 직접 술날. 일단 19일 수요일이 휴일이네. 마지막 대체 휴일이 됐는데. 아, 생방 19일? 생방을 하러? 아, 19일은 아니고. 19일 때 마트부터 오시고 그 녹음하러 오시고요. 아, 19일 녹음이고요. 26일은 생방송입니다. 아, 24, 26, 27 생방송이에요. 똑같네 그럼. 아니죠. 똑같네. 월수목. 저도 연휴 때 추석 연휴 때 방송이 없는 게 처음이었던 왜? 것 같은데. 응? 왜? 아니야. 월수목이라는 거지. 근데 매일 회사 올 거 아니야? 아니 명절 때 맨날 온다며. 지금 뭐 EPL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프리미어리그 중계 때문에 그런 건데 원래 프리미어 중계가 없어져가지고. EPL이 없기 때문에. 슬프네. 이번 추석 때는 처음으로 막 확 놀아버려야지. 아아 아따가 어디서 시작된 거야 도대체? 야구 중계. 야구. 설마 이번에도 명절 뉴스를 시키겠어? 자원한 거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응? 자원했다고 얘기했어. 아니 자원은 날 그 근무를 자원했던 것이고 근무를 했는데 하필 그럼 TV 뉴스를 할까? 네, 주관도. 자, 노래 듣는 버전, 안 듣는 버전 두 개로 할게요. 아, 노래 듣는 버전으로 할게요. 제가 처음 되니까. 자. 해성재 10 9월 12일 방송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먼데이 퀴즈의 가을 안부로 마칠게요.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30분 전에 끝났네요. 어이. 늦게 시작해도 아 이거 저거 왜요? 뭐 있어요? 와우! 아 사진 봤어요 이거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아 내가 오 이거는 저 이건 뭐예요? 선글라스 8비트 안경 실제로 쓸 수도 있는 안경인가? 네 모자는 이거 모자 잘 쓸게요. 펠레 형은 40분만 시키자 진짜라고. 근데 오는 시간을 조절해가지고 한 시간 전에. 와 진짜 안 어울려. 마음의 소리에 나오는. 이장님은 뭡니까? 갑자기 겁나 못생겨졌다고?
이장님들은 보통 모자 앞에 이렇게 농약 이름이 정차체로 있어. 고추, 배추 이런 거 써있죠. 고맙습니다. 예쁘네요. 아, 고기 먹고 싶다. 야, 그만 좀 먹어. 살 터지겠다, 야. 어우, 눈 아프다. 잘 쓰겠습니다. 좋습니다.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요? 안 쓰셔도 돼요. 나 쓰면서 찍었잖아요. 어? 근데 어? 뭐 괜찮나?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네. 다 생방도. 아, 생방도 있지. 남아서 얘기하다가요? 무슨 얘기할까요? 그거 왜 갖고 다니냐? 선물? 야, 좀 사람 아니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 거라는 게 딱 바로 보이는데 자카르타 도착한 날에 어떤 몽골 사람이 내 짐을 갖고 가버려가지고 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요? 계속 기다렸어. 가지고 나중에 다 와 돌아와. 뭐 어떻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 공항 직원들이 시시 공항 가서. 그래서 뒤늦게 이제 컨베이어 벨트가 멈추니까 나 짐 안 나왔다 그러니까 뛰어와가지고 이렇게 근데 짐이 하나 남았어요. 같은 짐이 그래가지고 이게 보더니 몽골 이름이야. 그래가지고 얘가 혹시 공항을 벌써 떠났나 하더라고. 확인하려고 막 뛰어다니다가 몽골 선수단 버스에 가가지고 이름을 막 불렀는데 안 나와서 나중에 호텔로 갖다 주겠다고. 찾았어요? 찾았어. 대한항공 그쪽 지점장 아저씨가 갖고 오셨어. 거의 거의 찾을 거의. 이 까만색 캐리어로 하면 안 됐다. 볼 때마다 색깔 특이한 걸. 아 예, 리모아. 응? 리모아 은색. 이거 말한 거 아니야?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아 은색도 응. 많이 하긴. 그러니까 그것도 흔하니까. 이게 보기 안 좋아도 스티커 같은 걸 크게 좀 안 좋아. 저도 이렇게 표시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 표시가 돼 있어서 이걸 보면 사람들이 금방 이건 뭐야 이러고. 공항에서 해준 줄 알고. 자기 게 아닌 줄 알 수 있는. 대한항공 서비스로 달아준 거 같아요. 아 근데 막 헷갈리면 어쩔 수 없어.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단체로 가셨다. 가져. 이거 단체로 가져갔다니까. 넥센 야구요? 올 때 오는 비행기에 농구팀이랑 탁구팀 허재 아저씨 라틀리프 분위기 어땠어요? 분위기 조금 다운돼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 뭐가요? 아 그러면 그냥 우연찮게 탄 사람들은 뭐 어떤 의미에서는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은 흥질 수 있겠네요. 사진 많이 찍던데 허재 아저씨 그걸 나도 가서 찍어달라고. 지성이도 보면서. 뭘 봐? 얘가 정말 그, 뭐 이렇게 즐기고 이런 것들을 많이 안 했구나라는 생각한 게 그 비행기 같이 타고 그때 영국 가는데 그 지뢰차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비행기 그거. 그거랑 카드 게임. 어. 재밌게 하던데. 운동밖에 몰라가지고. 옛날에 많이... 만화책 좀 보고 그러더니. 아 만화책 많이 봤다 그러더라고. 응, 만화책 많이 봤어. H2 되게 재밌게 봤다고. 아 야구 만화를. 어. 야구 좀. 어 그래서 야구 만화도 재밌어요. 그때 어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래서. 야구 팬 있거나 뭐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뭐... 원래 야구 선수 하려고 그랬다며. 어렸을 때. 야구를 아, 할까 축구를 할까 이런. 서정훈 씨는 그게 좀 알려졌는데 박수현 씨는 야구 얘기 하나도 알려졌어. 아주 어렸을 때. 그 수원 거기 있을 때. 그 윈도우 깔면 기본으로 있는 그 지뢰찾기랑 그 카드 게임 진짜 어려웠나 그래서 이렇게 잠깐 막 이렇게 옆자리 앉아서 막 얘기하고 막 축구 영상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러다가 잠깐 이제 맞들 때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하면 그걸 이렇게 하고 근데 진짜 할 거 없을 때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왜 영화가 재미없을 때는 하다 보면 아, 그래도 그런 것 같은 해봤는데 너무 싫어하면 이때 아니면 테트리스를 볼 기회가 없어가지고. 아 근데 그게
좌석 앞에 거기서 된다고요? 나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거기 몰랐는데. 그게 있더라고. 기본 게임 다 있지. 그게 뭐, 뭐 이렇게 가면 무슨 게임란이 이렇게 있고 거기서 있었을 거야. 그리고 아마 거긴 경제적인 의자가 아니니까 좀 더 좋을 수도 있고. 라거나 아저씨도 계속 하던데 그 헥스 그 뭐 팡? 블랙잭도 있어요. 맞아요. 블랙잭 게임도 있다. 프렌즈팝인 것 같은데. 프렌즈팝이 아닌가? 헥사 같은 거. 집에서. 집에서는 웬만하면 다른 게임을 좀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핀볼. 와 이게 땡땡땡땡 올리는 거죠? 그래. 입사해서 여권을 몇 번 바꿨어요? 여권? 응. 한 번? 아 그거 여권을 몇 번? 꽉 차서? 어. 아직 꽉 차. 한 번 바꾼 다음에 꽉 차지 않았어. 그래? 요즘 하는 거 그렇게 꽉 차지 않는데. 너도 한 번 바꿀 때. 한 면에 막 열 개씩 찍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엄청 찍어야 되는데. 내가 한 번 바꿨을 정도인데. 아 말리지나 빨리 써야 되는데 그리고 그 무슨 또 뭐 뭐지 기한별로 소멸되니까 옛날 거 우리 많이 썼는데 애들 데리고 나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근데도 그렇다고 쓸 때 옛날 거부터 써서 이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 쓰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어차피 누적 포인트니까 옛날 거부터 없어진다는 거니까 그냥 우리는 총 쓸 수 있는 거 어우 다음 주에 바로 주말 여행 가야지 일본 갈까 아 똑같이요 갈까 아, 뭐 음악 야, 왜 그 이런 데서 그런 얘기를 해? 아, 이렇게 아, 막 명장면에서 이런 식으로, 갈까? 이런 식으로 걸어놔야지. 츤데레 잠깐만. 명장면 걸어놔야 사람들이. 아, 제가 요새 그 아까 그 뭐야 넷플릭스에서 그 일본 그런 거 많이 보는데 먹는 거 아, 방랑 미식가라든지 뭐 고독한 미식가 이런 것도 있지만 어, 그 갑자기 요새 확 일본 가고 싶어졌어. 먹는 것 때문에 진짜 오로지 먹는 것 때문이라도. 엔화 좀 쓰러 갈까? 심야식당은 다 맞죠. 심야식당은 다 맞고 제가 얼마 전에는 방랑 미식가라는 걸 봤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여기서 에취! 가까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뭐야? 뭐이 또 만들어버려 또. 그냥 아무데나 가도 맛있어. 음식 잘하잖아. 아. 그 전에 일본까지 가서 커피를 아니 핸드드립이라는 것 자체가 일본에서 개발된 거라 핸드드립 집이 기가 막힌 데가 많아요 융드립 그러니까 이게 종이드립이 아니라 이 멸치국물 내는 것처럼 융에다가 천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 난 요새 저거 너무 먹고 싶은데 그 와사비를 직접 갈아서 하는 거 있잖아요 원래 와사비가 식물에 뿌리잖아요 뿌리 고체 있는 거를 그걸 직접 갈아줘요. 일본에 가면 그 고추냉이 그거를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갈아서 딱 놔두면 그거 삼겹살 그러니까 육고기도 그걸 올려 먹고 회도 그걸 먹는데 진짜 엄청 근데 그게 비싼 집 가면 그 고추냉이만 가격도 엄청나게 비싼 데도 있고 그렇죠 맛있죠? 이 맛있어요. 서울에 네, 강판에 갈아줘요. 이렇게 강판에 어 좀 사시는 분들 있나 보네. 이게 우리 그 이렇게 치약 와사비하고는 완전 달라요. 아 그래요? 네. 그건 진짜 너무 확 그러니까 말 그대로 뿌리 갈아서 바로 해주는 거니까. 맞아요. 삼겹살에도 좋아요. 그러면 그 고기가 갖고 있는 특유의 그 고기 냄새를 없애줘요. 맛있어요. 수염이 심해. 이피 없어서 먹방을 노리고 있어요. 이런 건 어제 유튜브 아프리카에서 만나요. 필즈. 아 혼자 하라고?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뭐를?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음식증 같다. 노랑톤 같다. 진짜 님들 오늘은 이렇게. 아 필즈 벤츠라. 와 벤츠 진짜 잘 먹더라. 나는 그 참치
참치회 덩어리를 먹는데 어? 그거 못 봤어. 와 너무 맛있어 보이네. 생... 아, 근데 너무 맛있게 먹어 그 친구는. 많이도 먹지만 근데 막 가위를 썰던데 죄송해요 막 그러면서 어 이거 어떻게 가위를 써서 죄송해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썰어가서 먹는데 어, 맛있게 먹고 잘 먹어. 그 친구 홍대 가서 그 짜장면 먹은 것도 정말 엄청났잖아. 막. 와 진짜 어마어마하더라. 잘 먹어. 어. 아까 점심겸 저녁을 먹었는 점저를 먹었는데도 약간 좀 배고프대. 네, 벤츠 운동 되게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벤츠가 배텐 나왔었습니다. 저 그, 예전에 만났었어요. 저랑 약간 오버랩돼서 기억나요. 뚠뚠 TV 이름 하면 뭐로 할까요 유튜브 하면? 카피품이 낫지. 펠츠. 펠츠. 그래서 축구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먹는 거로만 해요? 다 결합해서. 슈퍼펠레. 응? 슈퍼펠레. 아 슈퍼러브에? 달스 TV. 달스 TV. 달스 TV. 펠스트? 뭐 이런 거? 녹돈 찌돈. 스레코 TV 뭡니까 이제 좀 다섯 TV 몇 개 아이덴티티 달리해서 외로운 가정 아 가장의 이야기 이렇게 해서 뭐야 그거 뭐야 갑자기 가장 어 그래 가장의 혼밥 가장의 혼밥 혼자 쓸쓸하게 먹고 이렇게 청아 하나 두고 이렇게 반주해가면서 고독한 미식가 컨셉 막 들어온 것 같은데 아저들이 고독한 미식가 컨셉으로 그냥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독백 되잖아 독백 이러면서 딱 배텐 끝나고 돌아온 고독한 미식가 그거 UHD TV에서 하고 있던데 유맥스 다 보게 돼. 어 옆... 진짜 의견들이 되게 좋네. 그냥 펠교육 TV로 가라고. 고독한 미술가. 화면 없이 혼자 그냥 말하는 거 있잖아 이게. 아 중계하고 싶다. 말하는 거야? 혼자 그 경기장 근처 맛집 먹고 그다음에 경기 혼자 보면서 속으로 해설하는 거 그런 거 셀카 모드 고독한 해설가 셀카 모드를 켜야 돼. 중계권 때문에 못 보여주더라고. 경기장 근처 어? 저기서 컷백을 고독 달스 괜찮네. 그래 뭐 먹는 거랑 축구랑 같이 결합해서 해도 되겠다. 그 배틀 트리 신여사 김이상궁하래. 신여사 여보. 품맥골 코너 은수저 가자 뭐 은수저. 맞아. 품맥골 코너를 하나 만들까? 품맥골. 재민이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생각 중이던데 고독한 해설가. 야구는 아, 이게 방송 쪽으로는 모르겠지만 자주 인터넷 이렇게 해가지고 구장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10개 구장. 그리고 그 구장별로. 선수들이나 이제 가는 중계위원들이 이렇게 추천 많이 해가지고 그 우영이가 그거 한 것 어, 같던데 맛집 소개 뭐 야구와 인트, 맛집 소개 인터넷에선 그런 게 인기거든. 구장 근처 그게. 원정을 많이 가니까 되게. 고독한 해설가 품맥골 재밌게 만들어 달래 바로 얘기해야겠다. 조기축구 조기축구 해설해 달라요. 조기축구 해설하라고요? 아니 뭐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근처 가서 일 줘요 빨리. 좋댄다. 저한테 그러신 거죠. 아 네, 감스트 일본 간 것 같은데 인직이. 잘 나가, 우리 인직이. 월클. 네, 집에 가기 싫어요. 달수씨 집에 있네. 아이디어 왔는데, 그, 왓썸맨이라고 요새, 옛날 지원이 박준영씨가 특정 장소 가갖고 막 이렇게. 맞아요, 어디 막 가서 왓썸 만나고 해. 봤어요. 나중에 뭐 협찬도 받을 수 있고. 조기축구에 가서 거기서 이렇게 하신다. 회식도 다 따라가고 목욕탕도 따라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게 즐겁게 하시면은 편집으로 이렇게 나중에 엄청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제가 하면 편집해 주실 거예요?
아니 사야죠 그래서 요새. 아 사람을? 사서 하더라고. 아. 사람 사는 얘기인 거지 저기 주고 회원들. 아니, 사람을 그런 능력을 가진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돈 주고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막걸리도 같이 마시고. 좋죠. 박펠레님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옆에 있다고 했어. 뭐야? 뭘 얘기를 했는데? 품맥골 PD. 뭐야? 뭐 얘기하셨는데? 그게 고독한 해설가. 한 다섯 편 정도 국내에서 성공한 여섯 번째는 토트넘 맛집으로 가시고 검색염사 그러면 할만하네! 그러면 외유를 회당, 5회당 한 번씩 외유를 섞어주시면 함부르크 한번 가시고 아, 좋죠. 함부르크에 어? 과연 괜찮네. 함박 스테이크가 있는가? 아니, 그거 이제 호날두가 함박 스테이크? 호날두 맛집 뭐 이런 호날두 맛집 나 스페인 놀러 와서 가봤거든. 이제 이탈리아로 가야지 이제. 그러네. 그거 어때? 스페인 갔다가 뭐? 이적했다고요? 일단 뭐 주작을 해. 어이 뭐야? 아무서 나 몰랐어. 예능 같지 갑자기. 그래서 한번 간 김에 스페인도 가고 그 상황이 정확히 벌어진 게 차범근 감독님이랑 레버쿠젠 경기 보러 갔는데 흥민이가 토트넘 갔어. 아, 나 그때 너무 웃겨가지고. 얼마나 좋아, 여기. 차 감독님이랑 레버쿠젠 경기 보러 딱 갔는데 도착했더니 토트넘이 이적을 했대요. 흥민이가? 아까 말한 그 영상 나올 때 이거 배성재 멘트 딱 인서트 편집 딱 한 다음에 딱 빠지고 이렇게. 아, 그때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흥민이 격려하러 갔다가 류승우 격려하러 갔다가. 어, 너 열심히 뛰어. 달스TV 212화 잃어버린 수술을 찾았어. 가만있어. 그때 그게 다큐 찍으러 간 거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게 다큐가 예능 간지로 갔으면은 그거 분명히 넣었을 텐데. 그렇지, 그렇지. 어, 그거를. 다큐니까 안 되지. 어, 다큐라서. 애들한테 그거 뭐지? 갑자기 까먹었다. PSB? 어. 아인토벤? 어, 아인토벤 갔다가, 어, 지성이가 은퇴를 했어? 간 김에 또 먹고 오면 되지. 뭘 비디오 먹어야지. 이거 오늘 좀 올려주신 거 냄새 맡았다, 지금. 이게, 어, 나 봐야 되겠다. 아까 막 의견을 많이 주신 게 있어가지고, 이름 한번 봐야 되겠다. 흥맥골 PD 좋다는데? 매주 K리그 경기다. 벤투 감독이, 그래. 평가전 2연승만 하면 거의 국민이 5급 되니까. 벤투의 역사 이렇게 해가지고, 벤투가 태어난 것부터 이렇게 포르투갈 역사를 집어넣게. 협찬만 받으면. 그치. 아, 사실 축구협회가 협찬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치. 뭐, 벤투의 고향을 찾아서. 너무 빨라, 너무 생가. 생가. 먹었던 거. 생가 보고, 영웅 만들기. 브라질도 한번 갔죠? 브라질. 너무 빨라. 크루세이루. 빨라. 골목이. 벤투의 골목식다. 거기는 골목이 많아요, 포르투갈에는. 골목 많고, 바닷가 많고, 그래가지고. 백종원생이라 가지고. 벤투 먹, 벤투가 먹었다는 식당 먹은 다음에, 팔짱 낀 다음에, 웃기네. 재밌는. 아니, 맛이 좀 재밌는데, 이거? 맛이 재밌는데. 아, 조보아씨 섭외하면 되겠다. 2분 주세요. 걸어서 벤투 속으로. 이게 음식 만든 사람이 다세요, 이게! 이런 거 가수단가 간보아로 오니까. 간보아? 간보아. 일단 세력에 의지해야 돼. 인기 있는 사람한테 의지해가지고. 벤투 정식. 생생 벤투촌도 있다. 괜찮은데? 막상 할 거 아니면 아이디어 많아. 한 골 줍시오. 한골 줍시오. 아, 코스타리카를 가서 감독님한테 한골 줍시오. 그 다음에 칠레로 가야지. 칠레 가고 한골 줍시오. 상대팀마다 두골 줍시오. 아, 적진에 가서. 아, 월드컵 때 해볼만 한데. 어, 그거 가가지고. 헤드트릭 줍시오. 저울 축구 같이 와주시겠습니까? 아, 품맥골 피디들 다 모여서 적으라 그래야 되는데. 골 줍쇼. 재밌다. 아무도 없어요. 헤드트릭 줍쇼. 꼭! 우위에 끌까요? 모든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생방 많이 봐주시고요. 네.